안녕하세요. 2016년 7월 11일 허스븐의 워낙마 창기 제62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서는 제가 졌는데 오늘 좀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판 다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길이 잘안 보여요. 이런 날은 좀한번더 생각하고 둬야 되는데. 계속 상대가 워낙 많네요. 마포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마포대를 했고요. 포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말을 먹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건 대마니까 상관없고요. 이제는 대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마네요. 그러면 이제 포가 제 말을 먹는 그런 위험이 좀 사라졌습니다. 와와 차를. 저 상이 저병 지키고 있네요, 보니까.
올라오겠다는 얘기네요, 상이. 그러면 상이 안 올라오네요. 일단 전군 치고요. 바로 먹고 하겠습니다. 상이 움직여서 상과 포를 동시에 노려 들어가겠습니다. 저에 병 하나 주도록 하고요. 지금 포로 먹었어요. 아픈데 예. 포가 넘어와서 이제 공격을 노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포로 먹었기 때문에 일단 장군 치고요. 더 정치고요. 장군 한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달라고 합니다.
지금 저 상이 막혀 있어서 어디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 지금 공의 형태가 좀안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빠르게 공격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포가 상 지키고 있습니다. 차는 나오지 말고요.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망했네요. 아, 참. 포 살려줬네요.
살을 빨리 올려서 지금 뭔가 특단을 취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마가 못 움직이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선수가 앞서 있죠. 이고요. 마상 똑같고요. 장군이고요. 자, 이제는 0.5점만 시키면 되는데. 차 잡았습니다. 차대됐죠? 10점 5대 10점. 아, 점수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살펴볼까요? 아, 마지막에 점수전이어가지고 한수한 수가 떨렸습니다. 오, 저렇게요. 오른쪽 저도 그냥 무조건 밀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저를 미리 멀어 오르려고 밀었고요. 제가 지금 저쪽에 조리병이 조리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초반에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마포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만약에 안 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만약에 살렸다 그러면 이게 장기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계속 흔들리면서 제가 그 수비 진영이 좀 많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흔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 저는 상대방 마 하나 잠 마포대는 아깝다고 생각, 특히 초반에 마포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아예 수비하는 방향을 택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수비벽을 갖추고 갔는데 지금 마가 나감으로써 오른 왼쪽 지형이 이제
뚫렸잖아요. 여기에서 뭐 이런 술 든다고 하면 저 이렇게 먹을 수 있었고요.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니 저희 지금 포가 두개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대가 더안 좋은 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맞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을 밀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가 빠져주면서 네. 장기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졸과 마가 버티면서 수비벽을 갖췄고요. 지금 저 병을 네. 창이 원래 지키고 있었는데 저 사가 올라옴으로써 네. 자기가 스스로 벽을 막았고요. 바로 먹을까? 바로 먹을까? 상으로 먹을까? 하다가 일단 바로 먹었습니다. 차를 치우고 포를 잡을 계획이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상이 올라갔고요. 중앙에 포를 이렇게 이때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루 안 먹고 네, 포로 먹으니까 상대의 포가 못 움직였죠. 이때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상대가 제 포를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거 나왔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수는 아까 차가 네, 여기 지금 저쪽 들어가서 못 나왔던 수가 제일 아쉬웠고요. 여기서 오히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만 가서 이렇게 온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수가 더 좋지 않았을까. 상대 입장에서는 별로 들 수가 없거든요.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어가도 수가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근데 이런 수를 놓쳤던 게 저는 좀 아쉽고요. 여기에서 오히려 마가 더 괜히 그더 어설프게 상을 먹겠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죠. 네, 상이 먹혀버렸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상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마 하나는 제가 안 죽고 끈질기게 버텼는데 일단 저 말을 제가 뜰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는 저렇게 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점수전이었는데 지금 제가 2.5점 앞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는 포와 아니죠. 상과 말을 주는 거고 저는 마두 개를 주는 거라서 점수가 제가 2점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 장군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냥 포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장군이 돼서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수비 들어왔는데 그냥 제가 점수 앞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차대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점수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소 좀 되게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다소 좀 아쉬움이 가득한 경기지만. 그래도 기본 분석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상으로 만족하고 오늘은 1승 1패가 됐네요. 1승 1패.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7이 됐고요. 또 내일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다시 포인트를 줄여가도록 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토세븐의 워낙 말창기 62회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